안녕하세요. 데이카우스입니다. 의정부 들꽃사랑에서 가지고 온 알쏘비아라는 아이인데요. 요아야 오늘 키우기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꽃색이요. 요렇습니다. 꽃이 핀 거를 제가 요렇게 하나 찍어가지고 온 사진이에요. 하얀색이죠? 미니종이라고 합니다요. 이게 그때 방송에서는 이게 미니종인지 뭐 큰견지 요렇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자, 요거 요렇게 보시게 되면 요 아이 사진을 찍어 갖고 온거 확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요 상품이 요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와서 지금 오늘 6일째예요. 요렇게 활짝이 조금 안된 모습이었는데 요렇게 많이 자랐어요. 6일 만에. 많이 자랐지요. 그거 사진에 있는 거 있죠? 요거.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요렇게 많이 자랐어요. 아이고, 쑥쑥 잘 자라네요. 보니까요. 자, 요거는 12,000원짜리였었고, 요거는 3만원짜리였고, 요건 6만원짜리였었어요. 자, 꽃이 미니 종도 있지만, 또, 크게 자라는 종이 있답니다요. 크게 자라는 거는 꽃이 요렇게 생겼답니다. 안에 약간 좀 핑크가 들어있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그때 그 사장님께서 그 미니 종이다 어쩌나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댓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적어주셨어요. 하우스님, 그 저기 그 하우스님이 가져오신 거는 미니 종이고요. 핑크색이 약간 들어가 있는 건 일반 종이입니다. 무난하게 잘 자라고요. 너무너무 잘 자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잘 달아줬어요. 순둥이랍니다. 의외로요. 이게요. 그렇게 까다롭진 않다고 합니다요. 저는 처음 접해요. 꽃도 처음 봅니다요. 이게 방그늘 식물이랍니다. 베란다에서 햇볕이 없는 댁에서 굉장히 좀 기쁜 소식이죠. 방그늘 그늘에서 잘 자라고요. 해가 많이 안 들어오는 곳에서도 잘 자라고요. 창가 있죠. 창가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곳에서 잘 키울 수가 있고요. 햇볕 직광을 쐬면은 잎이 탈 수가 있답니다. 뭐와 똑 닮았죠? 뉴질랜드형처럼 똑 닮은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비슷하게 키우면 된다고 합니다. 베란다 월동이고요. 월동척이 안 됩니다요. 물은요, 저면으로 해주는 게 좋은데요. 겉흙이 마르면 듬뿍듬뿍 주고 키우면 되는데요. 상면으로 하실 경우에는 잎에다 주지 마시고 흙에다가 요렇게 조류 같은 걸로 요렇게 주면 좋다고 해요. 잎이 젖어가지고 이따가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면 잎이 약간 좀 색깔이 누렇게 탈색이 될수 있답니다. 보들보들해요, 이게요. 입장이요. 그 뉴질랜드 앵초나 또 제비, 바이올렛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처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번식은 삽목으로 잘 된답니다요, 이게요. 삽목만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뿌리에서 아마 이렇게 좀그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삽목이 근데 너무너무 잘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흙은요,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해주면 잘 자란답니다. 일단 관건은 배수라고 해요. 그리고 화분을 좀 크게 넓게 사용해 주는 게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데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뭐한 서너 시간 했어요. 키우시는 분 블로그를 다 들어가서 이렇게 배워보고 했는데 딱한 분이 이거를 배수를 잘 되게 해서 화분을 좀 넓게 크게 사용하시는 게 생육의 발달에 좋습니다. 이렇게 딱한 분이 그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자란답니다. 나무 수형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꽃이 이렇게 열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인디언 벨 키우듯이 있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란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지만 조금 좀 부피가 이렇게 나가면서 싹스름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크게 자란답니다요. 꽃은요, 여름 개화, 여름 꽃이에요. 6월에서 8월 정도. 베란다에서 따뜻하면 9월, 10월까지다도 이렇게 핀다고 해요. 더위에 굉장히 강하고요. 추위에 약하답니다. 그래서,
영하 한 7, 8도 이하로 안 떨어뜨리는 게 좋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게네리스카 식물이라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 게네리스카가 요렇게 보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렇게 참고를 해서 이제 분갈이를 해줄 텐데요. 분갈이가 이게요, 이게 그 영상에서 찍으실 때 보셨지만, 큰 데다가 이렇게 해서 요 화분에다 요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요 흙도 얼마 안된 요런 식물이, 요런 그런 적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 요렇게 해서 배수층을 좀 깔았고요. 이 주파날이 오래간만에 나왔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좀 높아요. 그리고 여기 주둥이가 이렇게 넓어졌어요. 가격이 15,000원인데 14,000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요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싸 하고 가지고 왔어요. 도둥이 다 여기서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흙은 똑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도둥이 흙, 처음처럼 흙, 요거 40, 40으로 보시면 되고 20%를 요거를 넣었어요. 요거 좀 원바이어를 넣었어요. 왜냐면 흙이 약간 들어가야 잘될것 같아서요. 그리고 계피가루 좀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섞어 볼게요. 배수 잘 되게 하라 그래서 요렇게 했습니다요. 다른 때는 흙을 한10% 넣었는데 요거는 20% 넣어갖고 조금 넉넉하게 넣었어요. 자, 흙은 요렇게 나왔습니다. 10%더 넣었으니 조금 흙이 좀 많아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넣고요. 일단 빼볼게요. 저도 처음이라 잘 자란다고 합니다요. 키우시는 분들이 하우스님 잘 자랍니다. 꽃도 예쁘고 참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달아주셨거든요. 굉장히 궁금합니다요. 뿌리가 이게 굵은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살짝 털어 볼게요. 이제 막 할착이 됐는데 털기도 미안할 정도입니다요. 자, 이렇게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겨우 활짝 됐는데 이게 그 폴라이트가 엄청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요. 자, 그대로 옮길게요. 뭐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흙도 별로 없네요. 별로 없어요. 조금만 이렇게 털고 갈게요. 금방 막 이렇게 농장에서 금방 그 다른 곳에 있다가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게 뭐 삽목도 잘 된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한 뿌리일까요? 두 뿌리일까요? 뿌리가 붙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자, 한 뿌리인 것 같아요. 옆으로 이렇게 번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잘 녹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여기. 완전히 펄라이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 정도 틀었어요. 흙에 뿌리만 놔두고요. 거의 다 틀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입질을요. 배수를 아주 잘 되게 심어줘야 된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펄라이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 흙에다가 하시는 분은요, 흙을 3, 40만 넣으시고, 마사를 한 40에다 펄라이트를 한30 이렇게 넣으셔서 정말 많이 해셔야 될것 같아요. 요런데 요잘 자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데 저처럼 요렇게 배수 잘 되게 요렇게 비벼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많이 넣으세요. 배수 잘 되게. 흙은 뭐 조금만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보통 분들이 이렇게 키우시는 거 보면은 잘 자란다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농장에서는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보니까 거의 뭐 펄라이트로 요렇게 한거 보니까요. 요게 근데 활착이 딱잘 됐어요. 그거 가져온 건데 영상에 고아이 가져온 겁니다요.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도 많이 자랐고 활착이 많이 됐죠. 자, 요렇게 분갈이가 다 됐고요. 복초해 줍니다요. 아이고, 처음 키우는 식물이라 조금 좀 조심스럽습니다요. 이렇게 해서 이게 뿌리가요 옆으로 막 이렇게 기어가면서 이렇게 그 저기가 되나 봐요. 번식을 하나 봐요. 그 저기가 러너가 뿌리 땅속에서 요것도 하나 나온 것 같고 요 이파리도 지금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화분을 좀 넓적한 걸 써주세요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딱 한 분이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알소비아 미니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꽃 한번 피면은 꽃은 그때 딱 샘플로 그게 하나 피어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키워 볼게요. 신닝기아, 그 다음에 또 코레리아, 에키메네스, 알소비아, 바이올렛, 인디언 벨, 뭐 요런 거 키우듯이 키우면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 해봅니다. 물 줄게요. 자, 물 주고요. 잎에 요렇게 목욕시킨다고 자 요렇게 했는데 좀 털어주세요. 털어주세요. 그리고 요즘에요, 가끔 가다가 이제 그 환기 시킨다고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틀어 주시잖아요. 이게 선풍기를 틀어 주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게 선풍기 바람이 너무 가까워서 이게 막 흔들리게 막 이렇게 하시면 이 끝이 타고 누렇게 변해가지고 습도를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역격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죽는 수가 있어요. 선풍기 바람을 쐴 때는요, 적어도 1m 이상 간격을 두셔야 돼요. 제가 선풍기를 틀어놓고 공중에다가 이렇게 돌리고 있잖아요. 공기의 흐름만 하셔야 되지, 이게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하시면 역효과가 납니다. 얘가 이게 너무 탈수가 돼가지고 죽는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하고 다릅니다. 사람도 선풍기 바람을 직접 쐬면 좀 그렇잖아요. 하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고, 멀리서 그냥 공기의 흐름만 바꿔준다 이런 뜻으로 선풍기를 트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요즘 선풍기도 쐬주는데 하우스님 왜 잎이 마르죠? 잎끝이 마르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선풍기는 멀리 하셔야 됩니다. 미르, 몰량, 인트라, 네네델 요런 겁니다요. 자, 마지막에도 요렇게 잘 되라고 조금 요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잘 키우시고요. 그늘 식물입니다요. 햇볕에 나가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일주일 열흘 정도는 그냥 그늘에 두세요. 저도 지금 그늘에 뒀어요. 가져와 가지고 요 자리에 여기 있죠. 한 시간 정도 들어오는데 그나마 얘한테 석류한테 가려져 가지고 적이 되는 그늘에 요렇게 그동안 요 안에 요렇게 있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도 요렇게 잘 자랐어요. 그늘에 두시고요. 햇볕은 나중에 뭐 한 시간 정도 밝은 빛만 들어온다 요런데 요런 곳에다가 키워주시기 바랄게요. 물은요 3일 정도만 매일 주세요. 아까 뿌리를 전혀 안 건드렸잖아요. 흙은 많이 털어냈지만 3일 정도 매일 주시고 하루 건너뛰고 하루 주고 하루 건너뛰고 하루 주고 하루 건너뛰고 하루 주고 이러면은 벌써 하면 9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틀 건너뛰어 보세요. 요즘은 통풍이 잘 되면은 그냥 하루 건너뛰고 한 번씩 이렇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겉흙이 마르는 상태를 보고 주셔야 돼요. 제가 요즘 뉴질랜드 앵초나 뭐 요런 가들은 거의 하루 건너뛰고 줍니다. 요 정도 화분이면은요.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이코였습니다.